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만한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후회를 해도 이미 때가 됐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패전하고 그것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주 참혹하게 처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땅에도 발을 못 딛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압살롬의 죽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장점 때문에 죽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점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압살롬은 대단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워낙 출중해가지고 그 외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모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은 이 머리털이 굉장히 아마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게까지 매년 재는 것이 국가 행사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털 무게까지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자랑거리가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로 이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되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 매년마다 무게를 재서 백성들이 막 환호할 만큼 그렇게 자랑스럽던 머리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사실 이건 상징적인 거죠.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사람. 남자인데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얻는 최고의 그 당대 최고의 스타였죠. 자기 아버지도 물론 스타였는데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스타죠.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아이돌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남보다 뛰어난 어떤 측면들의 선용이 아니면 그것이 악용이 될 경우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부합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죠. 복이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게 되면은 그게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되냐? 여러분, 지혜를 얻거나 용기를 갖게 되거나 또는 부를 얻게 될 때는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리고 이런 뭐 부와 또 용기, 지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걸 자랑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야망을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죠. 나시린으로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인생이 되었죠. 나면서부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기분대로 성격대로 그 힘을 남용하다가 드릴라를 만나가지고 머리가 잘리게 되죠. 머리카락이 잘리죠. 머리가 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것을 어기게 되니까 모든 힘을 소진하고 눈알이 뽑히게 되고 나중에는 노예처럼 비참하게 지내다가 함께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사들을 주실 때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요,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지혜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의 한계를 주셨으니까 지혜롭게 겸손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한계를 규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게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음을 스스로 불러오게 되는 위험 요소를 막 깔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능력이 탁월할 때 스스로 절제해야 돼요. 스스로 구분해서 한계를 지는 거. 아, 나는 요 이상은 안 하려는다. 나는 여기까지 뛰어나고 인정받지는 않으려는다.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욥기 2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외모가 아주 이쁘면요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괜히 까칠한 성격으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막 그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외모가 아름다운데 누가 그것 그 장점 때문에 여러분을 막 낮추려고 하고 비난하고 쟤는 성격이 못됐어 막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해야지.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옆에서 쥐어받고 억누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천방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모 갖고 못된 짓을 안 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그 괴롭히고 그러면은 내가 교만했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그죠? 너를 낮추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네가 뭔데 하고 더 교만해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부상만 시키잖아요. 죽이지는 않잖아. 비난하는 사람은 날 죽이지는 않잖아. 근데 내가 스스로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압살롬 왕자였기 때문에요. 아무도 못 건드렸던 거예요. 이게 누가 교만하다가 혼을 내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가 생기면 얼마나 잘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누군가 죄어박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죄어박지를 않으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장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 고마워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안 죽어.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죄가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봐주시고 용서해 준다 했어요. 내가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용서해 준다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그래요.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주위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막 거짓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비난과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완수하시죠. 예수님은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옆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괴롭힌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 눌려서 그대로 겸손히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된 거죠. 장점이 여러분이 인생의 재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점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은혜를 악용하면 죽게 된다 하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악용하면 죽게 된다. 자꾸 죽게 된다고 따라해라 해서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기어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5절을 보면은 다윗왕이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전쟁에 출전할 때부터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은 너구리 대하라, 너구리 대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백성이 다 듣는 데서 아주 분명한 그 어떤 교지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쟁 수칙의 제1 원칙을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압이 자기의 주군인 다윗 왕의 가장 중요한 교지, 명령이 뭐예요? 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매달렸다는 소식을 전한 한 사람이 왔을 때 너 왜 당장에 죽이지 않았냐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한 사람이 요압에게 또 다시 확인시켜줘요. 왕의 명령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 내용이 12절에 있죠. 12절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요압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 분명히 요압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해하지 말라고 왕의 명령이 있지 않았냐고 확인을 시켰어요. 그러면 들켰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그러면은 참아야 되는데 압살롬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 한번 14절 1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쇠들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요압이 나는 니네들과 다르다. 나는 빨리 가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왜 그럴까요? 지금 요압은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압살롬을 못 죽여서 이를 갈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은혜를 크게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어요. 귀향가 있는 사람을 왕자의 자리로 복귀시킨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무엘하 쭉 보면서 기억나요? 압살롬이 암논 왕세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때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고 그를 죽여야 되는데 다윗왕의 고민이 뭐예요? 그 살인자가 자기 아들 왕자잖아요. 이 압살롬이 암논 왕세자를 죽인 것은 다말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기 때문이고 왕이 벌을 안 내리니까 자기가 법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도 내 아들이요 죽인 자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1급 살인죄죠. 왕세자를 죽였으니까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정의를 시행하려면 왕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자기 아들 또 한 명을 죽인 거죠. 한 명이 죽었는데 또 죽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압 장군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에 가서 비유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아들이 둘이 있었고 나는 과부인데 한 아이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살인한 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도 쳐 죽여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나는 과부인데 내 희망이 끊어집니다.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 하냐면 내가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 여인이 다윗에게 정색을 하고 그런 말 하죠.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왜 나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내 아들을 살려주면서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압살롬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위기가 벌써 이제 눈치가 챈 거예요. 요압이 시켰지. 그냥 맞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압의 충성심을 보고 이 여인의 지혜로 자기 아들 살려주죠. 죽여야 되는 자를 멀리 귀양 보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죄는 죄로 인정하되 절대 못 나타나게 이스라엘 경내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 죽이지 않고 귀양 보낸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압살롬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명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요, 이 압살롬이 귀양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뭐 그냥 그 소외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잊혀진 존재가 되니까 자기를 다시 왕자의 자리로 복직시키라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나 좀 만나러 오라는데 요압 장군이 바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간데까지 가겠어요? 안 가니까 이 압살롬이 종들을 보내갖고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다 불을 질렀고 다 태워버리는 곡식을 추수할 때.
요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살려줬더니 남의 밭에다 불을 지르니 나쁜 놈이 어디 나고 가서 따질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너 왜 오라니까 안 왔어? 그러기로 왔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산다. 나 죄인 취급도 하는 거 못 쓰겠으니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기가 막혀갖고 그때 알아봤어야 돼. 은혜를 몰라보잖아. 아주 그 이런 표현하면 괜찮나? 아주 뭐가 없잖아요. 아주. 그런데 왕 앞에 또 가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부탁을 하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복귀시키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난 데리고 오라 그래. 오자마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이제 왕자의 권위를 다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 놨더니 왕자가 돼갖고 하는 짓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 다 빼앗고 반란을 준비해갖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압은요 압살롬 왕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 죽을 자를 살려놓고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을 다시 왕자로 만들어놨더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 왕을 거의 죽음까지 몰아넣고 온 나라를 두 쪽 내놓고 내전이 일어나게 한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못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대신들 장군들이 요압을 볼 때 어떨까요?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압이 죽을 자를 살려놨기 때문이에요. 요압이 잘못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동안 요압 너 잘난 척하고 왕 위하는 척 지 혼자 다 하더니 네가 나라를 이 모양을 망가뜨리고 왕 죽음자리 몰아내냐. 반란 일어난 동안에 내내 사람들이 요압을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들이 비난 안 할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압살롬이 설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가 없대. 난 이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왕이 명령하건 뭐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죽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하니까 은혜를 악하게 만드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 여러분이 은혜 베푼 사람의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이 그 사람 비난해도 여러분의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를 귀하게 해요. 은혜는 은혜로 남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 베푼 것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요압 장군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압살롬에게 은혜를 한 번도 안 베풀었다면 죽일까요? 왕의 명령을 순종하겠죠. 그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 어디 집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가끔 가다가 맛있는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제 딸아이들이 4살, 뭐 5살 때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애들이 제 얼굴은 안 보고 손만 봐요. 그냥 달라들어서 뺏어갖고 가져가요. 그럼 둘이 어느 거 큰 거 같으냐 싸워요? 어릴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내 아이들 시집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먹고 싶고 맛은 보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침 꿀떡떡 삼키면서 야, 그거 맛있겠다. 그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안 돼. 내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가 맛있으면 다음에 또 사오게. 어 맛있어 아빠 다음에 또 사와. 안 줘.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줘. 제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 나쁜 것들아 내가 다시는 사다 주나 봐. 내가 다음에 사다 주면 인간이 아니다. 사다 주면 천사지 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다 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부터 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은혜 베푼 것 때문에 미워지잖아. 사탕 안 사줬으면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내 딸은 내 딸이지 그냥. 그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하면 은혜를 욕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은혜 베풀고 죽일 수 있고 은혜 받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끝까지 은혜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죽을 자를 살리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피와 살을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인간, 세상에서도 가치가 없는 인간,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인간을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좀 높아지고 잘 됐더니 교만하고 자기 탐욕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은혜를 욕되게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받고 부요해지고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로 키워주셨더니 기독교인들이 교만해서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은혜를 헛되이 하고 얼마나 무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욕되게 하니까 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은혜를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뭐 한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은혜를 은혜 되지 않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는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은혜는 끝까지 은혜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셨더니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베풀고 기뻐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 은혜 베푼 것 잘했다, 내가 은혜 베풀었더니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니, 이런 소리 들어요. 은혜 베풀었더니 교만하게 대적하고 좀 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다니. 그러니까 요압이요, 압살롬 보면서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너는 지체해도 난 지체 못한다. 당장 가서 저놈 죽인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쉽게 받아서는 안 돼요. 은혜를 쉽게 베풀어서도 상처를 받아요. 은혜는 끝까지 은혜 되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징은 바로 거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어요. 나병 환자 씻어주고 죽은 자 살려놓고 굶주린 자 먹이고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소리를 지르래요. 놀랍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을 대하는 요압의 태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담임 목사인 조동춘 목사가, 아,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또 타락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난 지체할 수 없어.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 인간이 저럴 수 없잖아.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너는 못해도 나는 가서 죽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죠? 예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끝까지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은혜는 은혜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눈앞의 이익이 죽게 만든다. 한번 따라오세요. 눈앞의 이익이 죽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제 와서 그 압살롬이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요압 장군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보자마자 죽였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를 주고 띠 하나를 줬을 텐데. 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떳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압이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냐면,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했으면 은 10개와 띠 한 개를 줬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처단하고 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제안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 장모님, 저 그걸 미처 몰랐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가서 막 내리치고 그렇게 와가지고 선대밀 수 있잖아요. 그죠? 별로 이 반응이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럴 사람인 척 하는데,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요압의 교묘한 계획 앞에 속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래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나한테 천 개를 줘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13절에 이 사람이 요압의 이 꾀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아무도 왕 앞에는 속일 수 없다. 왕이 다 알 거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왔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 아니 지금 요압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 은 10개 재물, 그 다음에 띠 하나는 뭘까요? 아마도 1계급 특진, 계급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질과 권력을 주겠다는, 사회적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목한 건데, 그 눈앞의 이익보다 내 즐거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왕의 명령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당신도 나를 대적하리이다. 당신이 나한테 지금 뭐 은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고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죽이고 오면 당신이 제일 먼저 나를 죽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게 상을 주고 나를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칭찬을 할까요? 여러분, 요압은요, 자기가 반드시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데, 증오심이 있는데, 그 악을 가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악을 실행하기를 원해요. 지금 요압은요, 압살롬 못 죽이면 못 견디는 인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려버렸잖아요. 아니, 반란군을 진압하려는데 반란군 대장을 죽이지 말라고, 너그럽게 대하라니까,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죽이면 자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니까 반드시 다윗이 나중에 보복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이 은 10개와 1계급 특진을 믿기로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압살롬을 죽이고 오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은을 이미 줬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너희놈 왕의 명령을 네가 어기다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넌 죽어 마땅하다고 요압 장군이 직접 제적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보고를 하겠죠. 왕이시여, 소인의 죄를 용서합소서 하면서 내 밑에 있는 부하 녀석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놈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뻔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회생활에서의 그 어둠의 유혹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건, 아니면 잘하고 있건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눈앞의 이익, 지금 나를 칭찬하는 것 같고 나를 높이는 것 같은 그 말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악을 실행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인지, 그것이 학교건 친구 사이건 교회서건요, 여러분에게 그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고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차라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죽임당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압의 그 꼬임에 넘어갔으면 완전히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가 하나 변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를 지키는 거냐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이요 왕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지킨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은 10개와 1계급 특징이 탐이 나서 왕의 말씀을 버렸으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못 지킬 뻔했어요.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자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아무리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기 행실을 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실을 삼가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을 삼가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죠. 신명기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중요해요.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기 위한 어떤 뇌물도 이권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가론 유다가 참 안타깝잖아요. 자, 은 30을 탕 내주면서 예수님을 이제 넘기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처럼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내 주님을 못 넘겨준다. 만약 그랬으면요 가론 유다는요 지금 인류의 영웅이었을 거예요. 그죠?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은 30에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떨 거예요? 여러분에도 똑같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 유혹을 오늘은 극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오늘 설악산 가자 그랬는데 내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아니 너 나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난 주님을 택할 거야. 알았어. 아니 고리타분한 크리스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내내 그런 유혹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일을 더하면 자원에서 일을 더하면 더 많은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과로해서 죽어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꼭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일주일 일곱 날 중에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결단력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죄에 노출돼도요 다 쓰러집니다.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도저히 이 사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강한 모습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수주의란 남학생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나한테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자주 빠지는 남학생하고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언제든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버리는데 나 같은 인간 못 버리겠어요?
그죠? 오늘 아는 사람 누군가 기억해라, 이름 적어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마지막 장면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셔서 전 인류가 무릎 꿇어 경배하는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내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눈앞에 이익을 포기해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버림받을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우리 대학부 여러 형제자매들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만큼 장점이 있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장점을 가지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세요. 압살롬, 만약에 겸손하게 이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추면서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압살롬이 왕이 됐을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은혜를 악용한 그런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 좀 머리 컸다고 무례하게 했던 거, 여러분 부모님에게 못되게 한 거 회개해야 돼요. 은혜는 은혜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도와준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가 악용이 되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은혜여야 한다. 그런데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고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결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졌고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거나 은혜를 내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해서 결국은 욕되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잠깐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명예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악한 계획 안에 도구로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리를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장점, 내 자신의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고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일생 동안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리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